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장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7시죠. 네,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3부 들어갑니다. 이룡아, 이 엄니가 밤마다 걱정이야. 제발 대리운 좀 불러서 와. 너 사고 나면 소는 누가 키워? 엄니가 2588 2588 대리운전 모델하잖아. 2588 불러.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포인트. 먼저 오늘 하루 우리나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프로미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요, 이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지금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요, 오늘 시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화재개 방안을 협의하자는데 양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요, 연내 한중일 이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아,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012년 4월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중 FTA가 사실상 체결이 네.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죠. 네. 네, 지금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권 반응은 늘 그랬듯이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새누리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정치연합 측은 졸속 추진이다. 이렇게 정반대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도요. 농업과 중소기업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예상대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FTA 대응 범국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중 FTA는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국내 농업을 파탄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다시 군 관련 뉴스인데요. 군대에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됐던 구모 일병, 구모 이병. 네. 수십 개월 만에 깨어났죠. 네.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타가 있었다. 네. 또 이런 소식입니다. 네. 지난 2012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육군 15사단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졌던 구모 이병이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쓰러졌다고 증언해서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 사고 당시 선임병 7명이 구모 이병을 으슥한 곳으로 불러내서 강목으로 뒷머리를 구타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겁니다. 네. 아, 가족들은 머리 뒤쪽에 외상이 있는 것을 당시에 발견하고 또 구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군은 단순히 욕창이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 구모 이병은 쓰러진 지 한 1년 7개월 만인 그 지난 9월에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네. 이렇게 진술을 할 수 있기까지 또다시 1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9월에 의식을 되찾았고 그렇습니다. 또 1년이 걸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국방부 설명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이 사고 당시 헌병대는요, 이 머리가 아프다는 구이병이 잠을 잔 이후에 2시간 뒤 깨어났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한 다음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 당시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 측도요,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혈관 파열로 출혈이 있었고 그래서 쓰러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오늘 국방부 김민석 그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일단 가해자들로 지목 됐던 선임병들은 구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지금 이 시점은 모두 전역을 했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없다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죠.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네. 들리고 있습니다. 네. 석촌호수 인근에서 또다시 집안이 침하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얼마 전까지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지역 내 한 다가구 주택이요. 상당히 기울어져서요. 지금 보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4시 방향으로 약 30cm 정도가 기울어졌는데요. 이 정도면 깡통을 눕혀놨을 때 스스로 이게 굴러갈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지금 두 가지가 꼽힙니다. 하나는 1km 정도 떨어진 석촌호수의 지하수위 변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50m 정도 떨어진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의 여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공사 관계자들은 그 지하수위 변동 때문에 집안 침하가 일어나서 건물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 논쟁이 네. 한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한창인데요. 이 네. 와중에 새정치연합 측에서 증세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 지출은 OECD의 최하위인데 조세 부담률도 최하위라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면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일단 이런 제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MB 정권의 4대강 사업이나 자원 외교 같은 온갖 비리로 인해서 지금 수백조 원의 재원 낭비를 뭐 비판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원 부족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무작정 무상복지 논쟁을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세는 흔히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다느냐 이런 문제라고 하는데 문희상 위원장의 오늘 제안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속으로 감사하다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3개월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월분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거나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채 256억 원을 발행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1,600여 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6억 원입니까? 2,560억 원. 2,560억 원.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서울교육청은요. 7조 6,900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오늘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예산이 끊기면서 각 시도 교육감들은 재정 부족을 호소해 왔는데요. 한 발 양보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죠? 일단 국회에서 국조 내달 2일까지 그 정부 예산안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국조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일단 요청하기로 했고요.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자는 건데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경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기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 아주 역대 최고인데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공정위는 오늘 그 담합 신고자 두 명한테 각각 1억 3,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가 올해 처리한 담합 사건에서 기업들 간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이 공정위가 이 증거를 토대로 담합 행위를 적발해서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날 지급한 2억 7천만 원은 그 2002년 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대 보상금이고요. 신고인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관련 사업자들이 사전에 투철 금액과 낙찰 물량 등을 할비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소비 트렌드 관련 소식인데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벌써 내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네요. 예. 이 방송의 양세기라고 하는 건데 이 방송에서는 양세기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으실 분이 많으실 거예요. 설명을 예. 해 주시죠. 예. 네. 그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그 내년 소비 행위를 그 규정하는 핵심 단어로 그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양을 세는 그 관습을 뜻하는 양세기를 선정했습니다. 네. 네. 이 그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그 저자로 알려진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대학 내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를 설립을 해서요.
2008년부터 그 연말쯤에 그 새해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발표하는데요. 이 보통 잠이 오지 않을 때 양을 세는 습관에서 유래한 이 양세기는 그 양떼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처럼 편안하고 소소한 소비자들의 일상을 전하려는 것이며 그 우리 전체의 결정장애로부터 기인한 썸 현상이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그 썸 현상이라는 거는 그 뭐 가요에도 있었는데 그 요새 친구인 듯 또 연인인 듯 알쏭달쏭한 남녀 관계를 말할 때 썸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어떤 게 아니라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하는 심리가 그 내년도 소비 문화를 주도한다는 뜻이고요. 또 이 외에도 그 다양한 방송 채널을 통한 그 소비 문화 주도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차별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 또 그 새로운 소비 주도층으로 그 할머니가 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주목할 만한 추세로 꼽혔습니다. 네, 올해 트렌드도 열 가지로 정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그 꽃보자 그 시리즈가 뽑혔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유럽 대만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던 꽃보다 할배 프로그램 또 40대 여성들이 크로아티아로 떠난 꽃보다 누나 또 젊은이들이 그 맨손으로 라오스에 간 그 꽃보다 청춘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또 관련 여행 상품들이 인기를 많이 누렸고요. 네. 또 영화 가운데에서는 그 올해의 리더십에 대한 갈망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보여준 영화 명량이 꼽혔습니다. 무려 1760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요. 이외에 그 빙수 전문점, 또 힙합풍의 모자인 스냅백, 또 불신의 사회 속에서 그 의리의 아이콘인 그 배우 김보성 씨가 그 광고에 출연하면서 그 시작된 그 의리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화장법을 바꿨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제품도 있는데요. 원래 보통 손가락에 그 색조 화장품을 덜어서 얼굴에 바르는데 스폰지 화장품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퍼프로 바르면 되는 에어쿠션이라는 제품이 그 뽑혔고요. 또 그 얼마 전에 그 김창완 씨와 그 아이유 씨가 함께 작업을 한 것 같은 그 가요 부문의 협업 콜라보레이션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타요를 진짜 버스로 탄생을 시킨 타요 버스 또 탄산수 해외 직접 구매 등도 올해의 트렌드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내일이 빼빼로도이죠 소위 말하는. 그죠? 예. 네. 이 막대 과자가 이게 참 뭔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친구, 연인, 가족끼리 엄청 주고받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빼빼로 데이는 숫자 1이 가늘고 길쭉한 막대 과자랑 닮아서 이 막대 과자처럼 날씬해져라 이런 의미에서 빼빼로를 주고받았고 이거를 해당 회사가 마케팅 활동에 활용을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점차 확산이 된 거라고 하고요. 이 빼빼로 데이 효과가 원래 2월 14일에 그 여성들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 데이가 있는데 이때에 9배에 달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롯데마트가 그 3년간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 대표 품목인 빼빼로 초콜릿 사탕 매출을 분석을 했는데 그 빼빼로데이 매출 증대 효과가 가장 컸고요. 그 이유는 다른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인끼리 주고받는 건데 빼빼로데이는 친구나 지인들끼리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가격도 다른 것보다 저렴해서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빼빼로데이에 판매된 이 빼빼로 양은 그 1년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늘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물은 2만 원인데 포장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두 배 이상 받는 제품들도 많이 있다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강조린 뉴스 정면 승부 올해 3, 4부에서는 2주간에 걸쳐서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하는 특별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사 간호사 분들과 함께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한다는 건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하는 특집 공개 방송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국경 없는 의사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국경 없는 의사회가 올해로 43년째
세계 70개 나라에서 현장 구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 전염병, 영양실조, 자연재해 이렇게 고통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매년 현장에 나가는 국경없는 의사협 활동가의 숫자는 무려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이 시간에는 국경없는 의사협 활동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종과 종교, 성별과 정치적 성향 관계없이 인도주의와 의료 윤리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원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사 좀 해주시죠. 먼저 차선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경없는 의사회를 통해 남수단으로 3개월간 긴급 구호활동을 하고 온 차선아라고 합니다. 간호사님이시죠. 네. 이효민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경없는 의사회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마취과 전문의 이효민이라고 합니다. 네, 마취과 선생님이시군요. 정상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 일반 의사이고요. 아르메니아와 레바논에서 현장 활동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유서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경없는 의사의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내과 의사 유서희입니다. 저는 5월부터 8월까지 에티오피아의 감벨라 지역에서 남수단 난민을 위한 응급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 분께서는 전부 현장에 가셔서 구호활동도 이미 하셨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국경 없는 의사회를 알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게 또 참여하게 되셨죠? 이게 아주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 주시죠. 어느 분 먼저 아시겠습니까? 예. 네.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사실 그 속시원하고 또 뭔가 독특하고 재미있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로마의 오현지 중에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께서 명상록에서 자신의 한 스승 한 분을 기리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 그분은 옳은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신 게 아니라 옳은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글쎄 요즘 시쳇말로 정신 차리고 봤더니 이미 가입한 뒤였다 뭐 이런. 네,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뭔가 좀 거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효민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웃으시는데 무슨 뜻이었습니까? 아니요, 별 뜻 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웃은 건데요. 아, 왜냐하면 저도 정상훈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걸 선택하게 되었다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어느 사이에 보니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하, 내가 해외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네, 제 능력이 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제 능력으로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직을 찾다 보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를 발견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 1년여간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지원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다니던 그 근무하던 병원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그만뒀어요? 병원도? 네, 예, 그만뒀습니다. 네. 그전까지 계속 대학병원에서 몇 년간 쭉 일을 하다가, 예,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 일을 함께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근무했던 병원 과장님이나 원장님과 이제 무급 휴직 일을 상의를 해보다가, 네, 현실적으로 이게 허용이 안 되어서 사직을 하고 지금 국경없는 의사회하고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대단한 용단이시네요, 그죠? 네, 다니던 직장까지, 예, 팽개쳤다고 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만두시고 아주 과감하게 투신을 하셨습니다. 차선 선생님께서는요? 네, 저도 직장 그만두고 시작하게 된 거는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되게 그 세상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 알아갈수록 그 현장에 되게 그런 보건, 열악한 보건 환경 때문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점점 더 이제 개발 도상국 보건 사업 같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당연히 그러면서 많은 조직을 봤는데 가장 이제 국제적인 조직이고 또 가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국경없는 의사회여서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서희 선생님께서는? 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네. 저는 원래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기업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는데요. 좀 우연한 기회에 그 국제 NGO 활동에 대한 소개하는 그런 세션에 참가했다가 국경없는 의사회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국경없는 의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랑 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단체에서 정말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저도 그만두고, 네, 다시 이제 의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네. 회사를 그만두고. 예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을 했다고요. 예, 입학을 해서 의대 10년 동안의 공부 그리고 의대 트레이닝을 마치고 네. 예, 의사가 된 후에는 국경 없는 의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특이하네요, 그죠? 네, 여러분 네 분의 말씀 듣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감동적이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주 고맙습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 한국에도 지금 한국 사무소가 만들어진 거죠? 국경 없는 의사회? 네, 국경 없는 의사회 사무소가 만들어진 거는 한국 사무소가 만들어진 건 2012년 2월인가 3월인가 2012년 초이기 때문에 예.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네. 국경 없는 의사회 자체는 이제 세계적으로는 지금 40년이 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에 있는 30명 정도. 30명 정도? 네. 거기 그중에는 이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비의료진도 비의료진. 네. 비의료진도 있고 아, 그래서 3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지금까지 현장 활동을 하신 것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들 2년 이내시죠? 한국사무소가 설립된 이후에 참여하신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예. 사무소가 개설하기 이전에 저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국경의사회에 가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사무소 생기기 전에 일본을 통해서 국경의사회 활동에 참여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2011년에 이제 일본으로 날아가서 네. 회원 가입을 했고 당시에는 상국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9개월 네. 동안 다제 내성 결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도 생소하실 텐데요. 그 카프카스 코카소스 지역이라고 불리는 터키 옆나라이고요. 그 나라의 다제 내성 결핵 이게 이제 결핵 일반적인 결핵 약에 듣지 않는 그런 결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뭐 여러 가지 항생제를 다 긁어 모아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병이고 돈도 많이 드는 병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다 보니까 그 자기 국민 다진생 결핵 환자들에게 약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경의사회에서 가서 환자 진료하고 약도 주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제 다니던 병원까지 그만두시고 투신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완전히 무슨 무보수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무보수는 아니죠. 최소한의 어떤 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지급이 되죠. 예, 그래서 네. 그 국경의사회에서는 네. 자원봉사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구호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그곳에 네. 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 활동 기간 동안에는 조금이지만 그래도 보수를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네. 예, 하지만 그 급여는 이제 계약 기간 동안에만 받는 것이 되고요. 그걸로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병원이나 또 아니면 학교 등에서 네. 일정 기간 동안 또 계속 계약을 하고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일종의 뭐 원칙이라고 할까 뭐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상훈 선생님. 네,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성이 될 거고요. 중립성. 네, 그래서 중립성이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예, 사회자께서 맨 처음 말씀하셨는데 인종이나 종교 또 국적 그 어떠한 구별에도 상관없이 네. 그 환자분들의 어떤 의료에 대한 필요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의료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네. 그래서 우리 편 내 편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환자들이 있다면 무조건 가서 구호 활동을 펼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필요 그 자체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국경의사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중립성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예, 예. 예를 들어서 선생님.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남수단과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에 가서 지역 자체는 에티오피아지만 제가 치료했던 환자는 남수단에서 넘어오는 그 남수단 난민들이었는데요. 그 남수단 내전이 그 2013년도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정부군과 그리고 반정부 간의 그런 내전이 계속 치닫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어오는 남수단 난민들, 그러니까 누에르족이 대부분인데 그 누에르족을 치료한 경우였고요. 재미있는 것은 그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차선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남수단 내부에 들어가서 또 활동을 펼쳤는데 나중에 이야기해 보니까 남수단 차선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남수단의 그 딩카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치료했던 그 누에르족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딩카족 적군이었네요. 그렇죠. 예, 딩카족을 치료를 하고
본 그런 케이스여서 아 정말 국경 없는 의사회는 어떤 그런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국가에 상관없이 그 정말 그 정상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료가 그 의료 활동이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가서 그 활동을 벌이는 그런 기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차선 선생님 마이크를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서로 적군을 치료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쨍해질 것 같은데. 제가 있던 곳은 남수단의 아웨리얼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있는 종족은 딩카족으로 이제 자국내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근데 누에족이 아주 극소수지만 가끔 이제 진료소에 오기도 하는데 전혀 뭐 다시 돌려보내거나 그런 거 없이 네 똑같이 치료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진료소 안에서 그렇게 두 서로 상반되는 적군 어느 편이 적군이고 아군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서로 상반된 두 집단이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남수단에서 이제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현민 선생님 마취과 네.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필요로 하는 환자들 치료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다치진 않고 양쪽이 모두 환자로 왔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정말 그 여기 병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적으로서 총풀이를 겨누고 싸우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집단들 한 공간에 놔두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한 공간에 물론 진료소 안에서는 어떠한 분쟁도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누차 항상 얘기하고 강조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당연히 저희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술 스케줄을 잡을 때에도 어느 한 종족을 먼저 어느 한쪽 집단 수술을 다 하고 네. 이 사람들을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까지 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난민 텐트로 옮겨갈 때까지 그 스케줄 동선상에서 서로 두 집단이 부딪히지 않게끔 그 동선을 짜야 되는 일도 일어났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의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죠. 그런 스케줄까지도 그러네요. 고려를 해서 그 순서를 정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네.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한쪽 입장이라고 해서 뭐 있으니까 안 받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어쨌든 환자로 들어오면은 다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신경 써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 컨디션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아,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나사론이 있잖아 나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 네,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89605번님께서는요, 더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를 택하신 선생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6698번님께서는 언젠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고 싶은 간호대생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 이어집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 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국제 구호 활동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부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의료진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이어갑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프루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루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루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프루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프루지오. 대우건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디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 여러분들 모시고 국제 구호 활동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분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요. 듣고 싶은 이야기도 좀 많은데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계속 구호 활동 현장에 가셨을 때 환자들은 주로 어떤 병들을 앓고 있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제 경우에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1주에서 거의 3주 이상을 남수단으로부터 걸어서 그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난민들의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여자와 아이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 탈수와 그리고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을 보였는데요. 병원으로 오는 많은 수의 환자가 거의 탈수 그리고 영양실조 환자들이었고요. 또 뭐 상하기도 그런 감염병, 설사병들이 많았었고, 또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는 그 말라리아 우기가 시작되면서 말라리아 피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실려왔습니다. 이 밖에도 뭐 뱀에 물려서 오는 환자들, 또 차에 치거나 뭐 소에 받쳐서 아니면 나무에서 떨어져서 오는 그런 외상 환자들도 많았고요. 또 홍역이라든지 흑열병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정상훈 선생님.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결핵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결핵이란 병이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지금도 결핵 환자를 우리나라 흔히 볼 수 있는데, 아르메니아에는 이 다제내생 결핵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결핵이란 병이 아직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병이에요. 왜냐하면 영양 상태가 나쁘다든지 면역이 약하다든지 이런 생활 환경의 열악함이 이 결핵에 대한 병이 이제 잘 걸리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아르메니안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서 이제 러시아로, 우리나라로 이제 동남아시아 분들이 이주노동을 오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러시아로 이주노동을 가셔서, 근데 이 러시아가 다제내선 결핵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염이 되신 다음에 노동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으니까 다시 아르메니아로 돌아와서 치료를 하시다가, 그런데 문제는 그 굉장히 좀 가슴 아팠던 많은 이제 사연들이 있었는데 몇 개월 정도 치료하면 상당수가 굉장히 좋아지시거든요. 증상도 네. 없어지고 네. 그런데 완치하려면 다제내선 결핵은 보통 2년을 약을 드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약을 2년을 약을 드셔야 되는데 증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병이 본인이 다 낫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가족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치료를 중단하시고 러시아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그런 점들이 좀 그 활동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네. 처음 봉사 나가셨을 때의 장면 기억나세요? 차선 선생님. 그때 느낌을 딱 한마디로 정말 그냥 속된 말로 멘붕이었어요. 멘붕이요? 네. 그 뭐예요? 상상하는 아프리카는 막 공기도 맑고 별도 막 많이 보이고 그런 걸 상상하고 갔는데 딱 가는 순간 정말 황무지였어요.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 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플라스틱 시팅이라고 시트라고 하는데 그 천막 같은 걸로 다 치고 살고 있고 그 제가 TV에서 봤던 그런 현장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정신없이 이제 일을 바로 시작했어야 했어요. 또 네. 원래 했던 그런 환자를 보는 일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또 관리직이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 시간이 갔었습니다. 네. 처음에 현장에 도착하셔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모양인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난민 캠프가 거의 그 우기가 시작되면서 물이 빠지지 않는 비가 내렸다고 하면은 물이 정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홍수 상태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비가 온 후에 정말 그 조금이라도 더 그 가사 도구를 챙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런 모습도 정말 정신이 없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현지에 장비가 정말 충분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청진기 하나만 가지고 치료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하던데. 네, 유서희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프로젝트마다 조금 그 설비라든지 그런 환경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 구호 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혈액 검사, 뭐 흉부 엑스레이라든지 CT 이런 거는 전혀 뭐 불가능했고요. 안 되고. 네. 단순 그 간단히 뭐 피 몇 방울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간단한 검사, 말라리아 검사나 뭐 호결병 검사, HIV 검사 정도로 굉장히 검사가 제한이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제 눈과 그리고 귀, 손을 이용하는 그런 진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찰합니까? 예. 내과 의사이신데? 예. 아, 예. 사실 제가 레지던트 내과 수련을 받으면서 네. 4년 동안 이용했던 그런 청진 횟수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그 응급 프로젝트에서 청진기를 사용했던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많아요. 많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참 이게 우리들 생각하기로는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할 텐데 지금 마취과 선생님은 마취를 해야 할 장비 같은 거는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아, 일단 그래서 큰 수술은 못 합니다. 큰 수술은 못 하고요. 네. 이를테면은 머리 수술이라든가 뭐 심장이나 이쪽에 관련된 수술이라든가 이렇게 큰 수술은 못 합니다. 못 하고. 큰 수술은 못 하고 기본적으로 마취기가 있기는 게 제가 했던 현장 활동 중에서 세 번의 경우는 마취기가 있었는데 한 번의 경우는 아예 마취기가 없었고 산소만 공급할 수 있는 장치만 간신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전신 마취는 최대한 그 지양을 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든 그래도 이제 환자 수술을 위한 마취는 해줘야 하니까 최대한 부분 마취로 어떻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저희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네, 네, 정상훈 선생님.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 의사들이 뭐 한국의 의사들도 그렇고 많은 나라의 의사들이 얼마나 의료 자원을 좀 함부로 쓰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도 좀 배운 점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의사들이 의료 자원을 함부로 쓰고 있습니까?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점도 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청진기나 의사들의 손, 눈으로 환자들을 철저하게 진찰을 해서 사실 밝힐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항생제 처방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사실 이게 네. 의사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진찰을 꼼꼼하게 하면 뭐 피검사나 엑스레이 검사하지 않고도 검사를 철저하게 하면 항생제를 쓸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그냥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방 효과도 없는데요, 사실. 진찰을 꼼꼼하게 하는 대신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사실 배운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의료기구로 손을 이용해서 환자를 진찰하는가 이런 점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항생제 과용에 관해서는 요새 뭐 비판 여론이 높은데 그런 점에서도 이제 많은 걸 느끼셨겠군요. 혹시나 말이죠. 이 분쟁 지역에 가셔서 활동하실 때 이 총탄이 날아 다닌다든가 말이죠.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료진들의 안전 문제도 아주 궁금합니다. 어느 분께서 분쟁 지역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올 봄에 있었던 남수단 벤티유 지역이 이제 그 분쟁의 한가운데 지역에 있었었는데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총알이 제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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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 교전 지역에 매우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통 국경 없는 사회는 해당 지역에 이제 숙소하고 진료소를 같이 두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의 진료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같이 협업 업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벤티유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계속 벤티유 주립병원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분쟁이 격해지면서 점점 위험해지니까 그 사무실을 유엔 베이스 캠프 안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유엔 네. 캠프 안은 더 안전하기 때문에요. 네, 국경 없는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NGO 단체들이 이제 유엔 캠프 안에 그래서 벤티오에서는 활동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저희는 유엔 안전 수칙하고 저희 자체의 안전 수칙을 양쪽을 다 이제 따라서 생활을 했는데 네. 이를테면 교전이 가까운 데서 일어나면은 저희는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캠프 안에 마련된 벙커로 대피를 모두 합니다. 벙커로? 예, 벙커로 네. 모두 대피를 하고 벙커로 대피하기 전에 항상 가장 그 우리가 그 긴급백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 리스큐백이라고 불렀는데 그 백 안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식량하고 물 한 병, 물과 그 다음에 가장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그 용품들 뭐 여권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네. 것들 놓고 그 백을 항상 소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총격이나 이런 상황 그 총격이나 교전이 발생을 했을 때 대피 신호가 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백을 들고 바로 벙커로 대피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분쟁 지역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 이외 일반 지역에서는 항상 그 안에 뭐 안전지대가 지정돼 있고 안전지대 안에는 최소한 며칠 이상 그 생활할 수 있는 기본 물품들이 마련되어 있고 처음에 그러면 안전지대가 어디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야 참 보람 있었다 이렇게 느끼신 경우가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기억들이 있으시겠지만 뭐 한 가지씩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료진이시니까 환자가 쾌유가 돼서 걸어서 나가면 참 좋겠죠. 어떤 법수들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유서희 선생님께서는? 저희 경우에는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서 말라리아가 피크를 치면서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말라리아? 네, 처음에는 이제 70병상으로 제가 갔을 때는 시작이 됐는데, 3개월 후에는 거의 뭐 150병상, 거의 두 배가 넘는. 자꾸 늘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환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병상 수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의 상태도 말라리아가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중화한 환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은 3개월 동안 사망률이 50%에서 2%까지 그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사망률이 있습니다. 사망률이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예. 전에는 절반 정도가 타결을 했는데 네. 예, 2%까지 사망률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살아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정말 보람되게 느껴졌었고요. 네. 예, 또 그 정말 이런 곳이야말로 의료 인력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로 되어지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천선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숙소 앞에 현지 직원들이 한 대여섯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자기 뭐 문제를 저한테 말하기 시작해요. 아침부터 이제 오늘 못 나온다, 뭐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가득 받고 이제 아침을 시작하면은 마음도 무겁고 한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일을 다 해결했을 때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 때 그 하루하루 끝나는 순간순간이 되게 보람 있었습니다. 네. 그 차선아 씨는 간호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분들하고 또 다른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직원 교육도 담당하시다면서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간호사들, 현지 간호사 교육과 거기 이제 인력 관리, 또 이제 의료 질 관리 이런 일을 하는데요. 관리직이라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물론 제가 제 밑으로 이제 후배 간호사들도 많았고 그런 일을 했었지만 정말 수간호사님처럼 그 현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수간호사 노릇하셨네요. 네. 네. 제가 근데 나이도 젊고 이래서 근데 현지 간호사들은 또 다 남자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이러면서 좀 트러블도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볼까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혹시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본인의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실 분 손을 먼저 드시고 네. 어디 사신 누구신지 먼저 소개를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형근이라고 합니다. 네. 제 장래 희망도 국경 없는 의사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요. 제 친구들 몇몇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국내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신데도 왜 너 외국에 나가려고 하느냐, 그 위험한 데 나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뭐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요. 여기 계신 그 활동가 선생님 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어떤 답변을 주실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질문 사실 저도 많이 듣는데요. 네. 외국에 나가보면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 역시 나가서 그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나 능력, 그래서 정부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정부가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경험의 문제라든지 또 그 사회의 어떤 시민사회도 굉장히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부에게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이런 민간단체의 어떤 직접적인 구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는 인천에서 온 22살 대학생 조성빈이라고 합니다. 네네. 저는 공학을 전공하던 중 이렇게 MSF 활동가분들의 활동상을 지하철에서 모종의 기계로 접한 후에 공학 공부를 그만두고 최근에 간호로 진로를 돌려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 진로를 아직 바꿨습니까? 예. 네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남자 간호사가 흔치 않은 실정인데요. 네. 혹시 활동 중인 현장에서 다른 남자 간호사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선아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낫겠는데 싶은데 남자 간호사가 더 그러니까 현지 간호사는 거의 대부분 남자 간호사고요. 아, 현지는? 네. 현지인을 네. 고용할 때는 거의 남자 간호사가 많았고 네, 저는 이게 남수단의 경우라서 아마 그 아프리카 쪽은 여자는 거의 집안일을 하고 남자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제 동료 중에는 사실 제가 갔던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하는 그런 동영상 많이 찾아봤었는데 남자 간호사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와 같은 이제 해외 연장 활동과 저희가 나가면 해외 연장 활동하는데 유럽 분들이 많거든요. 유럽은 남자 간호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같이 있었던 저희 그 병원에서도 그 국제 활동가 간호사분이 네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은 남자분이셨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세계 각국에서 다 남자 간호사님들 옵니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미국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차라리 국내보다 더 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남자 간호사의 인기가 아주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또 말씀,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경아라고 합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심리평가나 치료 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경 없는 의사의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정신과 의사나 혹은 심리치료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긴급구와 관련한 업무들을 하실 때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계신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제가 준비를 하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지 가 좀 궁금합니다. 네, 심리치료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네. 예, 제가 아르메니아와 레바논 두 군데에서 일을 했는데 두 곳 다 그 심리치료사분과 함께 일을 했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첫 번째 결핵의 경우에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간의 삶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적 낙인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2년간 그 환자분들이 치료를 계속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의사가
의사 하는 일은 이제 계속 뭐 부작용 관리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심리 치료사분이 자주 만나서 뭐 문제는 없는지 뭐 견딜만한지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는 게 그분들이 치료를 계속 하시는 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되고 또 레바논에서도 지금 이제 분쟁 시리아 분쟁이 레바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시리아 난민들을 저희가 치료하는 일이었는데 당연히 이 시리아 난민들이 그 분쟁으로 인한 그 심리적 고통 이것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의료적인 고통, 의료의 소외보다 더 커다란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세계의 어떤 역사라든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두루 섭렵하신다면 훨씬 좋은 심리치료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젝트도 따로 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과 그 서안 지구 안에서 나블루스라는 지역에서는 이 정신보건을 타겟으로 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멘탈헬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가자지구만 해도 저는 이제 가서 이제 주로 화상환자의 그 수술을 위한 그런 그 수술치료에 저는 같이 가담을 했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까지만 해도 가자지구 안에서도 그런 정신보건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오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정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이 직접적인 의료 지원보다는 그런 정신적인 치료 지지가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전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심리 그 지지 치료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에게 마지막으로 특별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경운동 의사회의 구호 활동은 뭐다? 이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주실 수 있을까 싶은데 부탁을 드려볼까 싶은데 거기를 갑동교동 하시는데 예 어느 분부터 네 국경합류 의사회 구호 활동은 네. 인도주의의 실현이다. 인도주의 실현이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국경합류 의사회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종이라든지 국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뛰어넘는 정말 그 의료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도주의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네, 국경합류 의사회 구호 활동은 저에게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와. 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차선희 선생님? 저는 이렇게 거창한 의미보다는 저는 국가합류 의사의 활동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이다. 네. 뛸 때 혹시 마라톤 뛰셔보셨나요? 뛸 네. 때는 내가 이거 왜 시작했나. 아, 이제 그만 여기서 그냥 저는 항상 거기 가서도 아, 집에 갈까 계속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권력자도 경험을 뺏어갈 수는 없다고 네. 그런 경험, 마라톤을 뛴 경험 이런 것이 앞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저만의 무기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정말 소중한 무기가 되어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이현민 씨. 괜히 마지막에 다들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다. 저에게는 국경없는 의사의 활동은 그냥 제 일입니다. 그냥 제 일입니다. 뭐 사실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선택지 중에 하나로 저는 선택을 해서 그냥 해나가는 일일 뿐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공개 방송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지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봉사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아주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과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몬,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네,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한 공개방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6787번님께서는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제기구에서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활동가 분들이 계셨다니 놀랐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8801번님께서는 오늘 방송을 들으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에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공개방송이 이어지고요. 오늘 드린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1191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171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오늘 수는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